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 장수사과가 고독성농약을 불법 살포해서 자연을 황폐화시키고 인간을 병들게 하고 꿀벌을 싸그리 죽이는 전라북도 장수. 장수의 언제나 빈손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오행의 목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오행의 목기. 이제는 외우시는 건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외우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접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지난 영상을 보셨다면 이걸 이해하시죠? 오행의,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건 오행의 목기입니다. 오행의 목기. 목 기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형체가 없는 걸 목기라고 합니다. 그럼 형체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목혈 또는 뭐 목형, 형상형자를 쓰는 거죠. 그리고 기혈에서 두 개로 음양으로 나누기 때문에 목혈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자, 오늘은 간입니다. 간의 첫 번째 혈자리, 목의 혈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깨 위에 있는 이걸 뭐라고 하죠? 사람들은 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왜냐면 그 형상이 귀신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쪽입니다. 자, 여러분 화면상에 볼때 여기는 왼쪽입니다. 이쪽이 오른쪽이죠. 자, 왼쪽 위에 어깨 위에 형상. 이걸 귀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는 목의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해석해서 귀신이죠? 무당이 해석하면 귀신이죠. 무당, 목기, 오행 중 목기를 갖고 있는 무당, 목기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무당이 본다면 이거는 귀신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도 이렇게 귀신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절간에 가면, 절간의 절은 뭘로 지었죠? 거의 대부분이 나무입니다, 나무. 흙도 들어가긴 합니다. 그 안에 오행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한 게 뭐죠? 목의 기운입니다. 목의 기운이 가장 많아요. 절간의 절은. 자, 절간의 절이죠. 근데 이 끝에 뭔가를 매달아 놨어요. 이게 뭘로 되어 있죠? 금속입니다, 금속. 금속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풍, 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람풍자를 쓰는 거죠. 바람풍자. 바람이 와서 야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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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쇳소리가 납니다. 그러지 않아도 절간이라는 이 절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위치하기도 하고요. 산 꼭대기, 상중턱? 우리 이런 곳에 집을 짓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집 짓습니다. 왜 그렇게 짓는지, 뷰라고 하죠, 뷰. 아름다움을 위해서 산중턱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6년 안에 쓸려서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매몰됐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 풍경의 의미는 뭘 말할까요? 이건 쇳덩어리로 만듭니다. 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요. 금 기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고기를 매달았다면 물을 상징하는 게 있죠. 그죠? 여기에
딸랑딸랑 하고 바람 불 때마다 찰랑찰랑찰랑 소리가 나는 건 쇳소리입니다. 금의 기운을 끌어온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목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목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 목의 기운을 잡기 위해서 풍경을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쇳소리를 울리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 성립이 되죠? 귀신은 목 기운이다라는 게 형성이 되죠. 왜? 그 지붕 끝을 위에 풍경을 달아서 쇳소리를 딸랑딸랑딸랑 울린다는 거죠. 금의 소리를 낸다. 금극목을 시키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목 기운을 깎아내리겠다. 왜? 바람도 많고 절간 자체가 나무로 지어졌고. 그러니까 목 기운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이걸 무당 쪽에서 해서 가면 귀신이 많은 자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귀신이 많은 자리. 제가 보는 때는 거기는 바람이 많은 자리, 목기가 강한 자리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절간에 풍경을 달아놓는 겁니다. 그것도 쇳소리가 나게끔 딸랑딸랑 소리를 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금의 기운으로 목의 기운을 누르기 위한 겁니다. 절간의 풍경이 그래서 달아놓는 겁니다. 그 소리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생각 올라오죠. 아, 내가 목 기운이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맞습니다. 풍경 소리가 딸랑딸랑딸랑하고 계속 들리는데, 오, 나는 그 소리가 좋아. 절간에 갔더니 요령을 흔들어요. 쇠종이죠. 짱짱짱짱짱짱짱 하면서 쇳소리가 납니다. 근데 나는 그 소리가 듣기가 좋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목 기운이 강한 자만이 그 소리를 좋아합니다. 귀신이 아니고, 그렇죠? 귀신이 맞죠? 왜냐면 누가 바라보냐, 누가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 틀려져 버려요. 귀신이 맞고, 제가 얘기할 때는 목 기운이 맞습니다. 목 기운이 강한 사람이 쇳소리를 좋아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목 기운이 강한 사람은 쇠를 다루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쇳소리를 좋아한다면, 아, 나는 목 기운이 강할 수 있겠구나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면 내 직업은 쇠를 만지는, 쇳소리가 나는 이런 직업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썰이 너무 길어지면 다음을 못 하니까요. 중간중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 어깨 왼쪽에 올라와 있는 이것은 목의 기운입니다. 이것은 목의 기운이에요. 목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풀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목의 기운이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펄짝펄짝펄짝 뛴다 그랬죠. 전 영상에서 폴짝폴짝폴짝 뛴다. 그냥 올라와 있으면 돼요. 올라와 있으면. 그럼 참 좋죠. 왜? 그건 간시를 의미합니다. 움직이지 않는다. 가만히 올라와서 딱하니 힘을 탁 잡고, 야, 나 어때?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간의 실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놈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불닭 뛴다는 얘기죠. 이건 화입니다. 화. 화의 기운이 치고 올라온 겁니다. 화의 기운이. 내 어깨로, 어깨 아프신 분들은 이제 한 번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놈이 내 어깨에 올라앉았는데, 내 어깨에서, 나는 어깨가 무겁더라. 아, 나 왼쪽 어깨 무거워 죽겠어. 죽겠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차갑다 이 얘기죠. 움직이지 않는 간의 기운, 실증이 올라온 겁니다. 실증이랑은 뭐라고 했죠?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놈이 올라앉아서 뭐래요? 팔딱팔딱 뜁니다. 뭐예요? 화입니다, 화. 화의 기운이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간에서 열이 형성됐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간에서 열이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목의 기운, 동자가
폴딱 뛰는 형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귀신이 폴딱 뛰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간의 목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간이 요동치고 있다는 얘기죠. 위아래로 폴딱. 그러면 또 다음 생각이 이어지죠. 간이 요동치고 있다. 아, 저 새끼 성질이 더럽다. 이해가 되세요? 간이 폴딱 뛴다. 간이 요동친다. 그래서 왼쪽 어깨가 통증이 생긴다. 그 얘기는 왼쪽 어깨가 내가 아 무거워 하고 이렇게 처지는 사람은 간의 실증입니다. 간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야가 폴딱 뛰어 아프다 이 얘기죠. 사람으로 말하자면 형상으로 말하자면 야가 기운이 올랐다 내렸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사람의 몸으로 말한다면 아 나 여기가 아파 그 얘기는 나 여기가 아파 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하고 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목, 간, 자, 간 간의 기운이 어깨에 올라와 앉아 있는데 가만히 무겁다면 이건 간의 실증입니다. 그러나 이게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안 아팠다를 반복한다는 건 기운이 폴딱 뛰고 있다는 얘기죠. 화가 간에 화가 들어와 있다 이 얘기죠. 그럼 사람 형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아따 저 새끼 불이네 이 말이 바로 나옵니다. 야 아무개는 가스통이야. 그죠? 우리 그 말을 잘하죠? 야 아무개는 가스통이야. 그 새끼 건드리면 안 돼. 이 말 잘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간에 화가 들어와 있다 이 얘기죠. 간은 뭐라고 했죠?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거기는 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원해야지 독소가 들어왔을 때 이 간이 움직여서 열을 내면서 이 독소를 처리를 합니다. 독소를 처리하는 과정이 바로 간이 움직이는 이때고 이때 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열이 독소를 끝내고 나면 완전히 정화시키고 나면 간은 다시 식습니다. 살포시 식어서 시원한 상태를 다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의 기운이 왼쪽 어깨에 올라왔다. 어? 근데 야 나는 오른쪽 어깨가 아파. 나는 왼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야 나는 오른쪽 어깨가 아파. 그럼 이것도 간이야? 예 맞습니다. 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왼쪽 어깨에 간의 기운이 형성되는 것처럼 오른쪽 어깨는 취장의 기운이 형성이 됩니다. 그걸 전부 다 설명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왼쪽 기운은 간으로 인한 형상이고 오른쪽 기운은 취장, 비장의 기운으로 형성한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왼쪽에서 움직임이나 무거움을 느낄 것이고 취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 비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서 움직임이나 무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즉 왼쪽에 있는 기운, 이게 누르고 어느 순간에 통증을 느끼고 그런데도 가만 놔둬? 처음엔 무겁죠? 무겁습니다. 어느 순간 되니까 아파, 이제.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해요? 석회가 꼈습니다. 수술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제거. 그것만 제거하면 간단하죠. 그러나 증상을 치료한 거기 때문에 원인은 남습니다. 그럼 왼쪽 어깨에 그러한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병원 가서 수술하고 가만 놔두면 뭐가 옵니까? 풍이 떨어집니다. 제가 얘기했죠? 저는 점쟁이 아니라고. 전 점쟁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다고 했죠? 저 사람 저대로 놔두면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풍으로 떨어졌다고 했죠? 그 사람 풍으로 떨어졌어요. 가서 침을 좀 맞아보시죠. 얘기했는데도 말 안 들었습니다. 여기 병원 가서 수술만 하고 왔죠. 수술만 하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수술하고 팔 묶고 그러고 계속 다녔어요. 결국은 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때 만약에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한의원을 좀 한의원 가서 좀 침 좀 맞고, 왜냐면요 침은 어떤 침을 맞든 어떻게 맞든 일단 기운을 움직이거든요. 움직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침이. 그래서 보법이 들어가냐 사법이 들어가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걸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게 지압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지압을. 그러면 이 간의 경락은 어디냐?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예를 들어 이게 발이다. 그리고 여기 깽끼 발가락이다. 그러면 엄지발가락. 깽끼 쪽이 간의 경락입니다. 깽끼 쪽. 엄지발가락, 깽끼 쪽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간의 경락.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보여줘야만 여러분도 해볼 것이고, 그래야 아 이게 지압이구나 라는 걸 아시고 누군가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양말 벗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흰 종이가 붙었죠. 엄지발가락 깽끼 쪽에 흰 종이가 붙었습니다. 이게 간의 경락 목혈입니다. 오행상으로 목화토금수의 목혈. 간은 오행상으로 목에 해당됩니다. 간은 오행상으로 목에 해당되고. 야, 그거 좀 두들겨 패라. 두들겨 패 그거. 오행상으로 목에 해당됩니다. 간 자체가 목에 해당돼요. 그게 무슨 얘기죠? 고름풍, 바람을 일으킨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간은 뭘로 형상이 되죠? 간은 밑에서 위로 올라오죠.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래서 목은 봄. 봄의 형상은 어떻습니까? 나무가 겨울에는 모든 수분을 끌어내립니다, 밑으로. 그렇죠? 왜? 이게 터져버립니다, 간이. 자, 나무가. 물을 갖고 있으면, 수분을 갖고서는 터져버려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기에서 어떻게 해요? 물을 다 끌어내립니다. 근데 이 봄에 기운이 생기려면 이 나무는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봄이 목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닥에 있는 물을 내가 나무가 끌어올려서 풍성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야만 새싹이 돋아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싹을 뭐라 그래요? 목의 정령이라고 하는 거죠. 봄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간의 목기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혈자리가 제가 여러분께 금방 보여드린 엄지발가락입니다. 엄지발가락 깽끼 쪽. 엄지발가락 깽끼 쪽입니다. 지금 하얗게 종이를 붙여놨죠. 여기를 발끝 방향으로 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혈자리를 언제 쓸까요? 밀어 올린다고 그랬죠? 목의 기운은 쭉 밀어 올리는 겁니다. 쭉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것도 목기죠?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달리는 것도 목기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바닥에서 위로 쭉 밀고 올라가는 기운, 물을 끌어올리는 그 기운, 그걸 목기라고 해요. 그러면 이 기운은 언제 쓸까요? 수의 기운은 오그라들어서 죽은 겁니다. 오그라트는 그 과정을 금의 기운이라고 하죠. 그냥 완전히 오그라진 것을 수라고 합니다. 그냥 이 수에서 기운을 밀어 올리는 것, 이걸 목기라고 합니다. 목기가 밀어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언제 써야 돼요? 사람이 가라앉을 때. 이해가 가세요? 내 어깨가 무거워서 하고 자꾸 쳐져. 어느 쪽? 왼쪽 어깨가 무거워서 자꾸 쳐져. 근데 아픈 건 그렇게 없는데 자꾸 무겁다는 얘기죠. 뭔가 무겁다. 이때 간의 목혈을 발끝 방향으로 딱 지압을 해주시면 밀어 올립니다. 왜?
무겁다라는 건 뭐라고 했죠? 실증이다 그랬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의 기운으로 야를 쳐 올리는 겁니다. 쳐 올려서 간을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간의 혈자리는 우리 몸에 일자로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간경락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넝쿨을 의미합니다. 넝쿨. 그래서 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화면을 쳐다보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표현을 해버리면 거꾸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감아 올리는 이런 넝쿨. 이 넝쿨이 간에 힘을 주겠죠. 이해가시는가요? 감아 돌리는 넝쿨 식물이 하늘로 계속 감으면서 올라가는 이런 식물은 간에 영향을 주는 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간이, 쉽게 말하면 나는 간이 안 보이니까 어쩐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 왼쪽 무게가 무거워. 너무 무겁고 자꾸 쳐져. 그렇다면 엄지발가락 깽끼 쪽을 지압을 강하게 해줍니다. 몇 번이요? 200번. 1회 200번. 그리고 3회를 하셔야 됩니다. 200번 하고 잠깐 멈췄다가 200번 하고 잠깐 멈췄다가 200번을 하시면 밀어 올린다는 얘기죠. 그걸 며칠? 3일. 3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댓글을 다시면 됩니다. 왜?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에 정체된 혀를 뚫어주는 거, 밀어 올려주는 거, 이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 어깨에 있는 이 동자가 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뭐라고 했어요? 화라 그랬죠. 화는 목생화입니다. 목 기운의 기운을 가지고 화가 생하는 거죠. 근데 화가 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화가 생하면 심장이 좋아지겠죠. 근데 문제는 간의 기운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강하게 화 기운을 띄었다 이 말이죠. 여기 간에 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깨에서 펄떡펄떡펄떡 뛰고 있는 거예요. 이 동자가. 그럼 목이 화의 기운을 강하게 받고 있다. 그러면 야를 식혀줘야 되겠죠. 그래서 간에 측집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왼쪽 어깨가 쭉 쳐져 있는데 이 사람한테 측집 먹이면 어떻게 돼요? 안 움직여요. 이런 사람 직접 먹어봐야 안 움직여요. 왜? 무거워서 간이 안 움직여서 자꾸 처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어깨에 통증, 왼쪽 어깨에 통증이 있고 계속 아팠다 안 아팠다를 반복한다. 이건 간에 화가 찼다, 화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직즙을 먹어줘서 간을 약간 시원하게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 화가 사그러들겠죠. 그래서 이 통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찾을 식물이 덩쿨 식물, 시계 방향으로 감고 올라가는 덩쿨 식물을 예를 들어서 뭐 물을 끓여서 먹는다든지 간단하게 집에서요. 이제 물을 끓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자면 뭐 감고 올라가는 식물도 오미자도 있고요. 오미자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그러면 오미자도 감고 올라가기 때문에 간에 영향을 주겠죠. 오미자는 수의 식물입니다. 근데 요놈이 감고 올라가는 형상은 간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미자 넝쿨도 잘게 잘라서 말려놨다가 차 끓여 드시듯이 드시면 어떻게 돼요? 오미자 넝쿨도 감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간으로 갑니다. 그 기운이. 그러나 여기에 통증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쓸수 있다는 거죠. 통증이 있다. 그건 간이 허해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고 올라가는 식물을 차처럼 끓여 마시면 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왼쪽 어깨가 괜찮아진다 이 얘기고, 왼쪽 어깨를 발끝 방향으로 강하게 지압해야 될 사람은 왼쪽 어깨가 무거워서 처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거워서 처지고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죠. 그걸 강한 목기의 힘으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밀어 올려서 그 기운을 뚫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활도 목기에 해당됩니다. 활. 여러분 활을 쫙 당겨갖고 탁 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날아가 버리죠. 좌우 살핍니까? 안 살핍니다. 야, 뭐 있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안 살펴요, 활은. 그냥 쏨과 동시에 그대로 일직선으로 날아가 버리죠. 이게 목의 기운입니다. 이 목기라는 건 이렇게 내가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아, 이게 목의 기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자동차가 악셀을 밟고 죽으라고 질주하는 건 뭐죠? 이것도 목의 기운입니다. 자동차 달리면 어떻게 돼요? 주위에서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주위에서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목의 기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가 고속으로 쫙 달려가면 그 옆에 바람이 씽씽 일어나요. 걸음풍, 바람이 일잖아요. 이게 목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간의 첫 번째 혈자리, 목화 토금수의 목혈. 목혈, 정형 수경합 오수혈의 정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엄지 발가락 깽끼 쪽첫 번째 혈자리입니다. 이건 발끝 방향으로 밀어주어야만 보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 오장은 내 몸에서 밖으로 밀어주는 게 보법입니다. 육부는 배설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위, 육부잖아요. 위, 담, 쓸개즙도 나가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나가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내 간에서 담즙 주머니에서 나가서 위로 가서 소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죠? 빠져나가는 거죠? 담, 소장. 소장 주물러서 어떻게 해요? 음식물을 밖으로, 영양물 빼내고 밖으로 빼내버리죠? 그래서 내 몸을 윤택하게 해주죠? 영양물 끌어들여서. 대신 찌꺼기를 밖으로 빼내죠? 소장도 마찬가지고. 위도 음식물을 뽀개서 소장으로 내려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가는 거잖아요. 대장도 똥을 싸야죠. 나가는 거잖아요. 방광도 오줌을 싸야죠. 나가는 거죠. 육부는 밖으로 내보내야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밖으로 나가는 것이 건강하다. 오장은 안에 차 있는 것이 건강하다. 그걸 다시 얘기하면 오장 안에 꽉차 있는 걸 야를 움직여 주려면 손끝 방향, 내 오장에서 손끝으로 쫙 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육부는 안에 차 있는 걸 밖으로 계속 배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밖으로 계속 배설을 해요. 배설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육부의 기운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운을 육부, 내몸 안으로 끌어당겨야 되겠죠. 그래서 음은 나가는 거, 이게 보법이고, 왜? 안에 꽉 차있는 이 혈을 손끝으로 보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육부는 내가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배출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기운이 딸린 거죠. 딸리니까 배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운을 내 손끝 방향에서 내 몸쪽으로 쫙 끌어당겨서 육부에 기운을 주면 이 육부가 그 기운을 받아서 배설을 시작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뀐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음양, 이걸 강조를 하는 거고요. 이 목, 간의 기운, 목기가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시력에도 관여를 하죠. 시력에도 관여를 하고. 근데 잘안 보인다? 허라고 봐야 되겠죠? 잘안 보인다. 허. 너무 환하게 보인다. 싫증 되겠죠? 너무 환하게 보인 거. 그러나 그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심화가 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간의 경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 이게, 막힌 거를 뚫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힌 거를 뚫어준다. 그러면 간의 첫 번째, 오행의 목혈, 오수혈의 정혈, 이첫 번째 혈자리, 엄지 발가락 깽끼 쪽에 있는 이첫 번째 혈자리는 모든 걸 뚫는 역할을 합니다. 뚫어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간경화라는 건 화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술을 계속해서 먹기 때문에 간에서는 해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열을 발생을 시키는 거고요. 해독한 과정에서 열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술을 먹는다면 이제 그 간은 혈액이 말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게 되어 있죠. 딱딱하게 굳은 상태로 계속해서 술을 먹으면
이제 간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냉해집니다. 그게 바로 간암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어깨 위의 동자는 목에 강한 기운입니다. 그래서 실증 이렇게 보시면 무난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폴짝폴짝 뛰는 건 간이 허해지고 있다 라는 걸 의미한다고 보십니다.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안 아팠다를 반복한다면, 그래서 이걸 무당이 보면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귀신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목의 기운이다 라는 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산통 그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뱃속에 복수가 찬 것도 간하고 연관이 있죠. 나 배 덩어리가 만져지는 거, 대변도 안 싸면 덩어리가 만져지죠. 그 말고 배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도 바로 이 간으로 해결을 합니다. 간 경락으로. 그러면 처음에 말한 수소양 삼초경의 금수목혈, 수소양 삼초경의 금수목혈 세 번째 혈자리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세 번째 혈자리는 무슨 역할을 한다?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수소양 삼초경이 뭉쳐서 흩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면 수소양 삼초경의 목혈을 건드려서 기운을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혈자리 하나 갖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필요한 거는 댓글 달아주시면, 여러분이 댓글 달아주시는 것 가지고 그 증상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지압자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